위험한 핏줄이야. 아, 이거 멘트가 너무 센가? 박사머리로도 이게 쉽지가 않네. 네가 무슨 팀입니까? 7호 토끼, 63 토끼. 말탄에 놓을게. 순경 아저씨한테 조사 좀 받아야겠어. 조사 받고 따라와. 뭐야? 아빠. 응? 아, 얘가 자네 아들이야? 무슨 일이야? 말해봐. 아니, 아니. 아! 많이 벌었어. 잘못 왔네. 뭔 일인데 이렇게 두드리고 난리인지 모르겠네. 그릇 사러 왔는데. 문 닫은 거 안 보이나? 아니, 저 위에는 아이씨, 담배 좀 사펴라 좀. 사피면 이 못 끊어 이거. 자가집 아니랄까봐 진짜. 야, 당면과 사주의 원칙한 수사에 열을 올립니다. 호랑이 범죄의 개구? 개구? 아니고 입구면 어떡하나 이 사람아? 자고로 이 호랑이하고 개는 상극인데 한 이름만 이렇게 뒤섞여 있으니까 이게 글씨 화가 생길 터. 준영이 때문에 그러냐? 옥룡을 이기고 길 차지하고 싶어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가져야겠어요. 아, 너는 아예 대상이 아니잖냐. 뭐 누굴 죽여야 한다. 너 같으면 뭐 여기저기 이름표 붙여놓고 작업하겠니? 저는 누구 안 죽이죠. 뭘 하라는 거야 나보고. 오늘 밤 안에 사람 하나만 잡아오면 돼. 말라가 참 오래 같이 살았다. 내는 새로 태어나도 당신인데. 조선 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 완벽하게 실종을 시키는 거. 윤도원이 한 듯이 실종됩니다. M24 구할 수 있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예, 있습니다. 이제 윤도원이 죽어야지만. 최고미남 민상사님이시다. 아, 자꾸 그 소리. 숨통을 튀어줄 힐링 캠프를 정비소에서 발견하는 태훈. 필승. 전투기 조종사답게 마의 속도로 작업 들어갑니다.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계속하다가는 곡괴땅에 머뭇친다. 깨끗하면 우리 모두 여기서 싹 뒤지는 거야. 하루 이틀 지나면서 한 식구처럼 돈독해진 예승이와 나쁜 삼촌들. 특히 전사 삼촌에겐 교도소가 학교로 둔갑하고. 사과.
관은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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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생. 기억. 기억 안 나. 안녕하십니까. 장원 씨. 장학생. 형님은 노래를 어서 배운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잘합니까? 당원한 기지. 형. 야. 내가 그 깡패놈 자식한테 칼이라도 맞으면. 세금? 당신의 소중한 돈을 지키드립니다. 세금 전문 변호사 송우석이 멋지다. 네 변호사 맞지? 파상국세를 긁어 고래가 삼켜버렸다니. 이런 고래? 고래. 고래 뱃속에 국세? 고래가 국세를 먹다니. 당책이 말이 되는 말이래 말이지. 지하집만한 생선 보셨어요? 하지만 갑자기 사라진 용의자. 팀장님 놓쳤어요. 놓쳤어. 모두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그때 지나간다. 남들이 놓친 숨은 1인치를 발견한 특별한 시력의 소유자 신입 여장부. 프라지에 구두가에서 일을 하는 청년 덕수. 늘 집안 걱정뿐인데요. 우리 승규 그놈아는 이번에 서울대 합격했단다. 서울대? 우와. 대학 등록금도 내야 된다는데 어디 하늘에서 돈 따발 같은 거 안 떨어지나? 얼굴도 바꿔, 밥도 차려줬으니 전 이만 가봐야겠네요. 왜 온 것이냐? 굳이 물어보신다면은 불량연계가 다시 나타났어요. 은함량이 이 다푼에는 모자라는데도 정품 원하고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불량연계가 화폐 질서를 혼란케 하면 상단들이 무역을 못하니 자연스레 생필품 값은 곱절로 뛴다. 예. 그렇게 잘하는 양반이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이제 뭐 얼굴도 받고 밥도 차려줬으니 전 이만 가봐야겠네요. 왜 온 것이냐? 굳이 물어보신다면은 불량연계가 다시 나타났어요. 은함량이 이 다푼에는 모자라는데도 정품 원하고. 이 조선인 세 명은 왜 죽어야 되는 거지? 가만 있어봐라. 세 명이면은 얼마를 받아야 되나? 작전은 5분 안에 끝내고 우린 살아서 돌아갈 겁니다. 긴급 체포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뭐하냐 안 차고? 조태우 나이는 경찰이 건드린 역사가 없어요.